야, 여기 하나님 보호하사 그런 지도 아셔서 여기 제일 시원한 장소 아주 장소 잘 골랐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보다 더 하기 어렵다는 애국을 하시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시원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맞죠?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저도 이제 60에 택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만들고 가꾸고 어르신들께서 바꿀만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을 지금 정신 빠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만 망치면 다행인데 경제는 또다시 우리가 허리띠 졸라 메고 또다시 산업전선에 나서면 그 경제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여기에 춤을 추던 이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인생과 예절과 도덕을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는 착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소리 제일 센 손상되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10년 안에 20년 후가 돼서 저 청와대부터 저 물론 군수까지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또다시 이번 선거와 같은 이런 판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통일이고 뭐고 없어요. 그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눈 시뻘게 뜨고 있는 저 광화문 광장에 인공기를 들고 다니는 정신빠진 인간들이 없는가 하면 온통 북한 잠양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하늘에서 날아온 천사처럼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걸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공산주의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 망가지면 결국 대한민국도 망가집니다. 대한민국 백년 내기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모조리 전교 모조리 아니고 좀 몇 명 좀 있어요. 예? 애국 교사들도 있어요. 전교조가 결국 대한민국의 교육을 말아먹어서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해서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몇 명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 제가 장담컨대 아이들이 자라려면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애국의 피를 마시고 대한민국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대한민국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추세력이 됐을 때 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인간들은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춤을 추고 인사를 하니까 배꼽 인사가 아니고 마디까지 내려가 아니에요. 밥상머리 길게 아니라 애국자 집안에서 애국자 나오고 좌파 집안에 좌파 나오고 도둑놈 집안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시켜주시면 절대 이제 무슨 그런 일 없고 혹시라도 평가를 해가 시켜줄지 모르지. 만약에 저를 교육부 장관이 시켜주면 내가 대한민국의 좌파 교육을 꼼짝 뽑아다가 저 일본에 갔다 그러지. 일본에 우리나라 3년은 깨끗해서 거기 버리면 골치 아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길을 3년째 들고 있으니 피로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태극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들어가서 한 1년 살다 나오든지. 그러면 바빠요, 바빠. 이거 큰일이야. 나라는 온통 정신 빠진 아이들이 북한 찬양의 인공기를 열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왜 권력자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 최고의 헌덕을 받았던 강요들, 작가들,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교수들,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적으로 여기 계시는 이 연삼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들부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까불다가 또 저 깜빡 좀 갔다 왔다 그래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절산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태풍이 지나갔다고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또 머리를 내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좌파보다도 더한 거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좌파 없습니다. 좌익이에요, 좌익.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흔들고 계시는 태극기, 여러분이 외치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적어도 올 8월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뭔가 역사적인 아름다운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탈씨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태극기 흔들다가 쓰러지시면 안됩니다. 찬물 자주 드시고 자라깨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손에서 태극기를 놓지 마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